그리다. 요즘은 그렇게 사랑을 과격하게 그리는 게 유행인가 봐요. 프로 제목도 사랑과 전쟁인 19금 프로도 있고, 별에서 온 그대와 사랑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자극적인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았으면 해요. 우리는 사랑에 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들 중에 진정한 우리의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나라 치정 관련 죽음 중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짝사랑입니다. 충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군가에겐 그냥 단순히 학창시절의 기억일 뿐인데, 소설 속에나 있을 줄 알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죽음까지 이어지죠. 그것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짝사랑에 관련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에 짝사랑 검색을 해보면요, 연관 검색어에는 짝사랑 있는 법, 짝사랑 그만하는 법이 먼저 뜨는데요. 마음고생이 너무 힘들어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20대의 사랑은 결과만 놓고 보면 다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어릴 때 사귄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혼한 케이스들 가끔 보면요, 헤어졌다가 결혼 정년기에 다시 만난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서로 맞는 사람 찾는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좋으면 안 되더라도 매달려보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고백은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사귄 후에도 힘든 시간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 중에 새로운 폴더가 생길 거예요. 상대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도 상대를 좋아해서 처음부터 그리 사귀는 게 가능은 하지만요, 주위만 보더라도 그런 커플 찾기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열정도 생기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력해보세요. 오늘의 추천 영화는 500일의 서머입니다. 사실 영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짝사랑과 크게 관련도 없죠. 영화는 기본적으로 서머와 톰이 만난 일수를 기준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운명적인 사랑이 나타날 것이라 믿는 순수 청년 톰은 어느 날 사장의 비서로 나타난 서머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감정을 전혀 믿지 않고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서머로 인해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지만, 둘의 사이는 점점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톰은 서머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서머는요, 점점 톰을 질려하고 결국 둘은 크게 싸우고 헤어집니다. 이후에도 서머에게 마음이 남아있던 톰은 계속해서 그녀와 마주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 모든 행동에서 찾는 것은 서머였죠. 그리고 톰은 서머와 파티에서도 만나고 남의 결혼식도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재결합을 꿈꾸지만 다음에 만난 서머는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헤어진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랑을 믿지 않는다던 서머였기 때문에 톰은 배신감과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톰에게 서머는 자신도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아직 내가 사랑을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어찌 보면 잔인하게 말해주죠. 그리고 톰은요, 이 말을 믿지 않고 평생을 믿어왔던 자신의 가치관이었던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면접을 보러 다니죠. 그리고 면접 장소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만약 톰이 거기서 서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었겠지만 서머를 믿어보기로 한 톰은 여자에게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하죠.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은 서머 다음인 어텀이었어요. 그때 톰은 자신을 위한 범우주적인 설계를 이해하게 되죠. 짝사랑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영화지만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영화라 생각해요. 우선 영화의 주제인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짝사랑도 오래되다 보면 처음 같은 감정이 아니라 망상이나 집착이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감정 자체에 도취돼서 상대방이랑 어떠한 접점도 없는데 혼자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죠. 그렇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인연을 찾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연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단순히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톰은 서머가 없었다면 어텀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지만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려면 그 순간순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만남이 우리의 진실된 인연은 아니었어라도 그 만남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어제보다 더 성장한 우리를 만들어주니까요. 모두 한 번쯤은 짝사랑으로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죠. 한참 마음고생을 하던 중 부모님과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짝사랑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한테 내 시간, 내 마음 쏟고 상처받으며 다시 오지 않을 10대 시간 힘들게 보낼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 온다면서 그냥 예전처럼 활기찬 딸의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앞서 말한 제 의견과는 좀 갈리는 면이 있는데요. 짝사랑에 관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 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법.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공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단지 두 방법이 공존을 이뤄야 하죠. 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짝사랑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나 시간과 감정을 끝도 없이 낭비해가며 기다리는 사람 모두 바람직하단 건 아니죠. 어느 일에나 적당한 선이 있으니까요.
사실 짝사랑을 할 당시에는 눈 한번 마주쳐도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했다 하면 하루 종일 다운되기 일쑤죠. 아,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큰 나날들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면 상대방이나 자신이나 모두 힘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이상은 단순히 아직 아물지 않은 딱지를 뜯어내는 걸 즐기는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랑의 아련함을 즐기는 것일지도 몰라요. 많은 연세인 여러분이 아직도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짝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대학생도 된 만큼 멋지게 한번 용기 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백을 해보세요. 이번 벚꽃은 누구랑 볼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오디오 프로듀서 이광현, 그리고 진행의 전 아나운서 정주왕이었습니다.